What's up, everybody? 여러분 반갑습니다.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여러분, 구독자 여러분, 24/7 Chilling입니다. What's good? I'm 24/7 Chilling. Now I'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-hop, R&B, and all the black music.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. If you like my channel, please subscribe, like, and notification. You already know. Blast. 24/7 Chilling. 자, 어제 제가 빈스의 0 to 1 리액션 비디오를 올리느라고 랩비의 비디오가 올라가지 못했습니다. 오늘부터는 다시 랩비의 리액션 비디오가 올라갑니다. 역시나 빈스와 관련이 돼 있죠. 왜냐? 지난주 토요일에는 팀 빈스의 래퍼들이 1대1 배틀을 했으니까요. 자, 화제 인물들의 배틀부터 리액션을 해보죠. 리키스타와 그리고 RT의 대결이었습니다. 이 대결 굉장히 좀 흥미롭게 봤어요. 확실한 컨셉이 있었고 저는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 베트남 특유의 바이브가 느껴지는 가사였어요. 곡 제목이 쏜띵 띠띵? 이렇게 발음하는 게 맞나요? 이게 해석을 해보니까 탄의 제왕, 바다의 제왕? 이런 의미였습니다. 가사 해석을 보니까 저는 좀 이해를 못했어요. 뭐 갑자기 뭐 당 얘기가 나오고 코끼리 얘기가 나오고 찹쌀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을 얘기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외국인의 입장에서 느끼는 거는 뭔가 베트남의 토속적인 트레디셔널한 뭔가 그런 컨텐츠를 얘기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. 그래서 그런지 퍼포먼스가 되게 좀 오리엔탈적이더라고요. 근데 저는 RT도 괜찮은 래퍼라고 생각을 했고 리키스타는 말할 것도 없고 워낙 임팩트가 강렬했으니까 그랬는데 RT가 결국은 최종 선택이 됐고 리키스타가 이제 카르기 황금 모자를 팍 던져서 역시나 살아남았죠. 결과는 중요하지 않습니다. 어찌됐든 탈락하지 않고 살아남았다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. 저도 두 래퍼 다 좀 개인적으로 높은 위치까지 올라갔으면 하는 래퍼라서 두 사람에게는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러면 이제 비디오를 보면서 제 생각을 얘기를 해보죠. Yeah, okay, let's get into it. Yup,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?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? 나 힙합 퍼포먼스 보면서 이런 느낌은 처음 봐. 저는 칭찬해주고 싶은 게 약간 좀 고전적인 의상에다가 에어조던 1을 신고 이렇게 랩하는 느낌이 그리고 또 색깔로 딱 맞춰가지고 좀 이게 좀 재밌더라고요. 알 그러면 RT가 바다의 제왕이고 리키스타가 산의 제왕? 그걸 말하는 거겠죠? 왠지 색깔이 그럴 것 같아. 두 래퍼 다 이 랩할 때 딜리버리가 너무 좋아. 오! 와 근데 좀 전 이 매치가 좀 독특한 게 두 래퍼 다 톤이나 스타일이 워낙 비슷해요. 그래서 이렇게 대충 듣고 있으면 누가 RT고 누가 리키스타인지 저는 구분이 약간 안 갈 정도로 두 사람의 스타일이나 바이브가 비슷한 것 같아서 이 매치가 되게 흥미로웠어. 진짜 신기한 공연이다. 약간 복장이 그런 느낌 있죠. 중국 쿵후 할 때 입는 약간 그런 복장 있죠. 그런 거 같아. 복장도 특이해. 근데 그 복장에다 에어조던을 신으니까 더 특이한 거지. 뭔가 이 리키스타일 랩할 때 소리가 공기를 뚫고 지나가는 거 같아서 들으면서도 되게 통쾌함이 있어. 렛츠고! 톤도 들어보면 한국 래퍼 중에 지코 같은 느낌도 있어요. 그거 RT도 마찬가지야. 와, 둘 다 랩을 잘하고 톤이 뭔가 약간 익살맞은 느낌이 있으니까 확실히 들을 맛이 난다. 이 음악은. 이거 퍼포먼스의 스케일이 커지는데 뒤에 댄서 나오는 거 봐.
야. 제가 여기 1대1 배틀로 본 퍼포먼스 중에 RT와 리키스타가 이건 것 같아. 최고예요. 와. 오케이. 아, 일단은 패션이나 여기 댄서들이 무대를 이렇게 채우는 거나 뭔가 이 알 수 없는 이 바이브가 아, 완전히 중독됐어. 아, 멋있다 이공윤. 두 사람이 약간 그거 같지 않아요? 드래곤볼에 트렁스랑 고텐. 자, 이거 나중에 막 퓨전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 둘이. 아, 근데 저는 그냥 외국인이니까 뭐 이런 전반적인 공연에서 래퍼들 랩을 뱉는 느낌을 보면 두 사람의 우열을 저는 못 가릴 것 같아요. 둘 다 너무 잘해. 제가 이 두 래퍼를 칭찬하고 싶은 게 뭐냐면 발성이 좋아. 그 마이크를 쥐고 랩을 뱉을 때도 뭔가 이렇게 뭐라 그래야지 화살이 시위가 탁탁 벗어나면 화살이 관역을 향해서 미친 듯이 이렇게 공기를 뚫고 나가잖아요. 약간 그 화살처럼 랩을 뱉으니까 시원하게 아 들으면서 속이 시원한 거야. 발성이 좋으면 라이브 퍼포먼스 할 때 단순한 랩 스킬을 갖고 있어도 관중들이 그 엄청난 발성 때문에 압도당하는 게 있어요. 약간 그래서 여기 프로듀서들이나 코치들이나 관객들이 이들의 어떤 랩을 할 때 어떤 발성적인 것에도 아마 호평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외국인인 제가 들어도 발성이 이렇게 좋은데 이 두 사람은 랩하는 스타일이나 톤이나 이런 느낌들이 전반적으로 비슷한데다가 두 사람 다 발성이 좋으니까 아 들으면서도 와 이거는 녹음된 음원을 듣는 것 같은 느낌이다 라고 생각할 정도였어요 저는. 게다가 뒤에 댄서들이 붉은색 후디와 푸른색 후디 옷을 입고 이게 퍼포먼스를 딱 군무처럼 딱 하는 거 보고 와 이거 무슨 뭐야 뭐 올림픽 개막식 공연이야? 약간 그럴 정도로 좀 웅장함도 있었어요. 그러니까 이게 음악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연출들이 다 집약이 돼서 너무 잘한 거야. 현재까지 1대1 배틀 본 것 중에 최고입니다. 단연 최고예요. 그냥 이게 넘버원이야. 끝났어 여기서.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.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/7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. 그럼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. 감사합니다. 패스 아웃.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,